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리주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별자리 타로, 그러니까 11월 25일에서 12월 1일까지, 자, 11월 마지막에서 자, 12월 1일까지 여러분들께 타로를 제가 뽑아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이제 연말로 진짜로 가고 있죠. 12월에. 자, 그러니까 우리 타로 뉴스 구독자분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자, 저희 타로 뉴스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복이 됩니다. 자, 꼭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11월 25일에서 11월 1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양자리부터 해서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월 마지막, 자, 어떻게 나올지. 자, 쭉쭉쭉 해서 빨리빨리 모아봅시다. 양자리. 자, 일주일 운세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좋은 것은 더 좋은 효과를 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다 됐죠? 자. 자, 양자리의 총운은 이번 주 총운은 컵 3개이기 때문에 여성이 3명이서 교류한다, 즐거워한다, 재밌어한다. 자, 그래서 한 잔을 하거나 여성이서 3명이서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일들은 긍정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축하할 일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쓰리 펜타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쓰리 펜타클이 되니까 세 개의 어떤 펜타클 돈을 가지고 뭔가 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문가적인 금전의 면에서 전문가적인 어떤 역량이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전문성을 보여줌으로 해서 돈을 번다. 아니면은 금전의 어떤 투자의 제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은 좀 긍정적인 운이다.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이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운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페이지 펜타클이죠. 자, 그래서 페이지 펜타클이기 때문에 자,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 약간을 돈을 들여서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투자를 하게 되면 직업적인 어떤 큰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요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의 보너스 그런 거좀 받지 않을까? 왜? 돈이기 때문에 돈을 받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엠프러 카드가 떴으니까 남자가 고집 부리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남성이 고집 부리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남자는 고집을 안 꺾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양자리 여성분들 좀 맞춰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주자. 자, 그래서 마음을 풀어주자. 자, 그분은 왕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면에서는 퀸 펜타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는 없긴 한데 조금 우울할 수 있고 생각이 많을 수 있고 거기에 약물 같은 거, 그러니까 약즙 있잖아요, 즙 그런 거 먹으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컵 3개가 떴기 때문에 자, 즐겁고 행복한 여자들과의 어떤 교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황소자리. 자,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메이저 카드가 문 카드가 떴는데요. 자, 이문 카드가 떴는데 요문 카드가 뭔가 불안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달밤을 상징하기도 하고 불안함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앞미를 알수 없는 불안함, 약간은 비밀, 그리고 약간 경쟁률이 높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 실제로 이번에 27일 날 우리가
뉴문, 그러니까 신월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달을 보고 우리 황소자리분들 기도를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초운은 어쨌든 달 카드가 뜨기 때문에 불안함, 그리고 약간은 경쟁률이 높음, 그리고 앞니를 알 수 없음, 막막함을 상징한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비밀이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총운으로 떴고, 거기에, 자, 금전운을 상징하는데, 여성과 관련된 금전운을, 금전운이 떴어요. 자, 그러니까, 여성이 관련된 분야에 영업을 하거나, 자, 그쪽에 가서 어떤 금전적인 성취를 이루면 좋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름다움을 금성의 목걸이도 하고 있죠.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쪽 가서 조금 더 고가에, 자, 그런 어떤 영업과 관계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금전운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히어로펀트가 떴거든요.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윗사람을 믿을 만하다. 그분을 믿고 가자. 사장님, 부장님, 차장님, 그리고 그 위에 회장님까지. 자, 그분들의 뭔가 지위나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나 자, 그런 것을 믿고 가면 상당히 긍정적인 운이다. 자, 그리고 연장자를 믿으면 상당히 좋은 어떤 직업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면에서는 좋습니다. 자, 말 타고 컵 들고 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연애면에서는 좋다. 자, 근데 이게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는 되기는 되는데, 연애면에서는 이 카드가 쓸만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나에게 잔을 들고 온다잉. 자, 그 다음에 건강면은, 이건 걱정 없는 카드인데, 화난 남자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불이기 때문에 혈압, 자, 그 다음에 화나는 거, 그거 좀 잘 다스리면 된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는 뭔가 알 수 없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그 안에 비밀을 상징하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배 타고 어디 갑니다. 자, 직업적인 면에 뭔가 끝난 게 있고, 자, 이상하게 연애운에도 이번 주 괜찮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자, 총운으로 보면, 자, 소드육이기 때문에, 자,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동수, 변동수, 어디 가는 거, 변화가 오는 거를 상징한다. 어쩌면 여행을 가거나 조금 멀리 가거나, 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지?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디를 가거나 변화가 있거나 약간 그런 카드다. 자,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킹 펜타클이 떴기 때문에 약간 정체. 그래서 아직은 안 나온다. 해결이 안 된다. 뭔가 묶여있는 어떤 금전운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쌍둥이 자리 분들 돈 안 나온다. 아껴 쓰자. 자, 그리고 조금 돈을 묶이게 된다. 자, 그런 운으로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의 운에서는 데스 카드예요. 자, 어쩌면 직업적인 판단에 착 자르면서 확실한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결론이 날지 한번 두고 봅시다. 뭔가 끝과 마감이 있는 어떤 직업운이 떴다.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 자, 전차 카드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남자가, 사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체리어트 전차를 타고 쏵 달려옵니다. 자, 누굴까요? 자, 어쨌든 우리 짝 없으신 분들, 남성분이 대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펜타클 5번이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약간은 고난이죠. 고난. 고난을 상징한다. 어려움, 고난, 눈비 오는 슬픔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음 주에 조금의 고난, 자, 그런 거 있을 것 같다. 신체적인 어려움, 이런 거, 그런 거 있을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어디 가는 거, 변화가 있는 거, 멀리 가는 거, 약간 그런 카드가 우상둥이 자리 분들에게 떴습니다. 직업운하고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확실히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한번 두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계자리죠. 자, 계자리 분들. 자, 계자리 분들 봅시다. 자, 총운과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그다음에 건강운. 자, 계자리 분들 좋은 카드 제가 뽑았네요. 근데 돈이 펜타클인데 여기는 울고 있고 이건 무슨? 자, 킹 펜타클이기 때문에 자, 계자리 분들이 금전운은 그게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금전운에 울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대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청운으로 봤을 때는 궁극으로는 좋은 어떤 금전운을 상징하니까 조금 만약에 금전적인 면에서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 남편한테 돈 받는 분들은 어쩌면은 이돈 많은 남자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될수 있죠. 자, 그래서 총운은 금전에 능력이 있는 남자를 상징하는 어떤 카드가 떴고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금전운에 이 카드는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금전운에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금전적인 면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성분이 울고 있죠. 중간에 울고 있는 카드고 거기에 컵 3개는 앞에서 쓰러지고 뒤에는 있는데 이거는 약간 감정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썩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포 펜타클이죠. 이 아이가 여기에 돈을 집어넣고 자, 그대로 앉아 있는 모양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 지켜라. 옮기지 마라. 그대로 있는 것이 나은 거다. 자, 그런데 돈은 조금 원하는 것보다 만족은 안될수 있다. 자, 그런 직업운입니다. 자, 그다음에 연애면에서는 저스티스가 여자가 저울을 들고 자, 달과 별과 자, 중간의 입장에서 저울을 들고 딱서 있는 카드가 보이잖아요. 자, 재겠다는 거지. 빨간 거냐, 하얀 거냐. 자, 이렇게 재겠다는 거기 때문에 자, 냉정한 평가를 한다. 우리 여자친구가. 자, 그렇게 보입니다. 냉정한 평가하고 있다.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건강운에서는 컵킹이니까 이 아름다운 여자가 컵을 쳐다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거냐면 약간 우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들면서 생각이 좀 깊어지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직업적인 면하고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음이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마음을 너무 애써 많이 쓰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건강운에서 조금 우울한 마음이 드는 카드가 떴다. 자, 그래서 총운은 어쨌든 돈을 많이 가진 남자, 돈에 대한 영향력, 그다음에 금전운 좋다. 자, 그런 카드가 자, 떴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자자리. 자, 사자자리에 총운으로 보면, 자, 컵두 개가 떴죠. 자, 사랑의 잔이에요. 요것도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사랑 세트가 지금 우리 사자자리 분들에게는 지금 딱 맞춰졌어요. 자,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동의 외제한, 사랑의 제한, 자, 돌고래가 두 마리가 쫙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동업의 제한, 사랑의 제한. 계자리 앞에 있어요. 사자자리, 동업에 대한 굉장히 좋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요, 여섯 개의 어떤, 자, 금전운은 여섯 개의 완즈이기 때문에, 자, 금전적인 성과물이 좋고, 왠지 명예스러워 보이죠? 이 카드는. 자, 그래서 금전적인 성과물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도, 자, 커다란 돈이 떴어요. 자, 그러니까 돈이 크게 떠서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성과물을 할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큰 보너스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연말이니까
자, 기대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랑운은 진짜 러브 세트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운 아주 긍정적이다.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자, 혹시나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아이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건 임신카드예요. 자, 임신카드고, 자, 감정적인 제안에, 제안이 들어오는 카드고, 이게 또 마시면 술잔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술에, 술 너무 과음 음주, 요것도 다 술잔이잖아요. 자, 과음 음주 조금 주의하자. 자,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다. 자, 컵 두 개가 나왔으니까, 자, 감정에 어떤 좋고, 연애운이 같이 들어가니 상당히 좋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자, 처녀자리 분들은, 제가 연애운에 또 좋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파란, 녹색빛이 납니다. 자, 킹 오브 소드는, 이게 남자가 칼을 들고 독수리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자, 그래서 나비가 옆에 날아오고 있고, 자, 그런 카드인데, 이거는 킹 소드입니다. 그래서 칼의 권위를 가진 사람을 상징한다. 자, 그러므로 해서, 뭔가, 확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승진한다. 이사 간다. 어떻게 뭔가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결정화된다. 까지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결정화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5 펜타클이기 때문에 5 펜타클이 안 좋죠. 거지 카드 같죠.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책임져야 하고 뭔가 편하지 않은 어떤 금전운이 있다. 그래서 돈의 책임을 약간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썩 편한 어떤 금전운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스카드가 떴거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끝이 있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있고 정확하게 뭔가 끝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조합해보면 여기에 직업적인 것과 연관되면서 확정적이게 뭔가 드러나는 게 어쩌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에서는 체리어트, 좋아하는 남성분이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다가오는 모습을 의미한다. 자, 받아보셔도 좋을 듯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이 카드가 조금 별로입니다. 여자가 눈을 가리고 8개의 칼에 둘러싸여져 있죠. 자, 그러니까 건강운에 여자가 모르면서 뭔가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건강운이 혹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눈을 가렸으니까 약간 눈 쪽에 좀 안 좋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남자의 권위 결정이 되어서 이루어진다. 아마 직업적인 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자리 운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천칭 자리가 되죠. 자, 천칭자리로 봤을 때는 나이트 완즈다. 자, 그러면 남자가 말을 타고 뭔가 막대기를 들고 자, 불같은 느낌이 들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변화가 있다.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동수, 변동수가 있고 자, 이동해 간다. 그 다음에 약간 변화 있는 어떤 카드를 상징합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연애운에서 나를 좋아한다고 적극적으로 대시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전칭자리 분들. 자, 그래서 이동수, 변동수 적극적으로 대시해온다. 또 하나는 이 카드가 뜨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이번 주에는 굉장히 뭔가 불의 막대기를 들고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서는 요 데빌 카드가 떴죠. 자, 그러면 데빌 카드가 떴기 때문에 데빌은 뭔가 묶여 있고 거기에서 돈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정체되면서 거기에서 빨리 어떤 성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과물 이번 주에는 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 자, 그리고 한동안 돈이 묶여서 안 나오는 것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투자를 하시려는 분은 묶여서 한참 있어야 되는 거면 있으면 좀 곤란해지는 거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묶일 가능성이 높은 어떤 금전운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일곱 개의 펜타클은, 일을 해야 하는데 뭔가 이상하게 하기 싫고, 거기에다가 이 일을 내가 잘하고 있나 고민도 들고, 자, 그런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마감을 잘 하셔야 돼. 이거를 마감을 잘 하고 나서 이 돈을 따서 다이 바구니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잘 마감을 해서 다음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마감하고 다음으로 가자. 자, 그래서 그게 좋든 싫든 간에, 자, 하자. 마감하자라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 카드는 회의적인 어쨌든 마음은 좀 든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트컵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제안이죠. 그래서 이 남자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천칭자리 분이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라는 제안을 하면서 다가올 수 있다,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건강의 면에서는 문 카드가 뜨기 때문에 첫 번째로 조금 생각이 많고 우울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아마 큰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원래 이거는 좀 아프신 분들은 점검이 필요한 카드이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건강운에서 우울한 것을 조금 단속하자. 그리고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약간은 걱정되는 게 있으면 조금 체크해 보자. 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천칭자리의 총운은 자, 불 들고 달려오는 막대기에 남성이 있다. 두 번째,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동수, 변동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죠. 전사기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사수 자리, 아 정갈 자리, 자 정갈 자리, 자 정갈 자리, 자 정갈 자리 한번 볼게요. 자 정갈 자리의 총운은, 자 그리고 자 금전운은, 직업운은, 자그 다음에 자, 정갈 자리는 완조오가 되기 때문에 다섯 명이서 뭔가 복잡하고 토론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근데 주변이 좀 시끄럽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떻게 하지? 네 의견이 맞다. 내 의견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뭔가 토론이라든지, 그리고, 서로 협상이라든지, 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열심히 토론하고 협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무서운, 새롭게 시작되는 작은 어떤 것을 통한 금전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나 교육이나 공부나 요런 걸 통해서 오는 금전운 있을 수 있다. 아마 교육생을 받을 수도 있다. 요런 것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금전운은 문서와 관련된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자, 그런 어떤 기획 그런 것과 관련된 금전운 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루죠. 돈 10개 펜타클이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많이 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영업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자, 금전운 좋겠죠? 자, 좋고, 그거, 직업적인 운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소드 6이 떴으니까 뭔가 변화 있고, 변동이 있고, 어딜 가고, 정리되고, 자, 그래서 연애 면에서는 정갈자리 분들이 뭔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에서는
크게 염려할 게 없다. 에이스 막대기가 하나 들어왔죠. 근데 혹시나 아까도 나왔지만 에이스 막대기, 에이스는 전부 다 자, 임신 카드입니다. 임신 카드. 자, 임신 카드 되고, 자, 두 번째는, 크게 제가 볼 때는, 왜, 새로 만든다는 것은, 신선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에는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자, 총우는 어쨌든 막대기 다섯 개 뜻이니까, 다섯 명이서 토론한다, 경쟁한다, 열심히 한다. 그래도 조금 소란스럽다. 라는 카드로, 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자, 사수자리 분들 볼게요. 자, 칼 7개.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사수자리 분들은 칼 7개가 뜯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아니면은, 누군가 첩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대표님 요새 계속 첩자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첩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내 것을 훔쳐볼 수 있다는 거고, 약간은 쳐다보면서 같이 평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두 개를 지금 두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두 개를 놓치고 가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예전에 갔던 장소를 다시 가야 하지 않을까. 다시 가야 되는 어떤 카드입니다. 갔던 장소를. 자, 그래서 누군가 내 거를 보는 사람이 있다. 같은 장소를 다시 가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두 개를 놓치고 갈 수도 있다.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금전운에서는 결과물을 기다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기다리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카드입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 아름다운 여왕 카드가 떴죠. 자, 그러니까 여성과 관련되면서 직업적인 면 좋고, 그쪽으로 지중해서 직업적인 것을 이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의 권위와 관계된 어떤 직업적인 운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어디를 여행을 가거나 옮겨가거나 뭔가 새롭게 시작하거나, 자, 그럴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풀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여행수, 새롭게 시작하는 거, 막연하게 생각해 보는 거, 정체불명의 생각들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만약에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분 전환으로 조금 다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면에서는 잔이기 때문에 이게 감정적인 게 되고, 그리고 여성들은 이 카드에서는 그게 좀 보이지 않는데, 유니버셜 웨이터에는 여성들은 이게 약간 산이 있잖아요. 가슴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방검진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카드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약간 감정적인 면을 잘 단속하자라는 의미의 어떤 카드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으로 봤을 때는 7개의 칼이 떴으니까, 자, 어쨌든 내 거를 훔쳐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을 단속하자. 자, 그리고 같은 장소를 다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자, 나이트 오브 소드인데, 자, 염소 자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변화하고, 자, 그리고 지금 하던 것을 그대로 열심히 굉장히 해 나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나가면 된다 이번 주는. 자, 근데 어디를 가는 카드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디를 가거나 옮기거나, 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매진하자, 하던 대로 열심히 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아홉 개의 완주기 때문에 내가 하려던 것을 열심히 지켜가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아, 근데 좀 많이 힘들어 보이죠.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움직이지 않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한 것보다 성과물이 좀 적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는 열심히 달리는데, 이상하게 마음으로는 약간 정지된 듯한 마음이 들면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좀 움직이기 싫다, 열심히 하기 싫다, 요런 마음이 어쩌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정지돼 있고, 이것도 좀 생각이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연애의 면에서는 남자가 10개를 다 짊어지고 지금 다 달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과물을 남성을 믿고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물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내 남자를 믿고 그 남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자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분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건강의 면에서는 아홉 개의 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술조심입니다. 자, 술조심합시다. 너무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총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열심히 한다.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물병자리 분은 사 펜타클이기 때문에 뭔가 돈을 쌓고 소녀가 돈을 지키고 있죠. 자, 그래서 지키고 앉아 있고 절약하고 자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쓰는 것보다 지금 것을 지켜서 자 그대로 앉아 있자 노력하자 조금 지출을 보류하자 자 그런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요 사 펜타클은 자, 그런 의미를 지닌 카드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저스티스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여자가 냉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딱 중간에서 칼 들고 서 있죠. 자, 그러니까 냉정한 판단에 의한 어떤 금전운을 재고 있는 카드다. 투자를 하거나 그런 카드는 아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여덟 개의 칼은 팔소드는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주도권이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이끌려 가야 하는 이번 주 운이다.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이 사실은 지금 직업적인 면에서 우리 물병 계시거든요. 자, 근데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주도권이 없고 그냥 눈 감은 듯이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연애 면에서는 누군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어떻게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자, 요거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을 가진 사람의 프로포즈가 있을 수 있다. 현실성을 가진 사람의 프로포즈가 있을 수 있다.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스타 카드죠. 자, 그래서 별이 되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운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물카드죠. 그래서 밤에 드시는 술, 그거 조심하자. 요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의 총운은 어쨌든 앉아있고 지키고 움직이지 않고 그것이 나의 돈을 지키는 길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 한번 볼게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이 제가 메이저 카드를 상당히 많이 뽑았어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의 총으로 보면 8 펜타클이기 때문에 돈을 8개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가 뜨개질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과정에 열심히 한다, 수련한다, 부지런히 움직인다, 까지 됩니다. 그래서 돈 만들면서 이번 주에는 열심히 지낸다. 이렇게 보여요. 총은, 금전운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 칼이 뜯기 때문에 이번 주에 뭔가 결론이 나거나 중요한 결론, 자, 금전운에 관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이번 주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약간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해요. 하이지 프랙티스는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자, 고민하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자, 고민하는 건데, 이걸 판단을 내리는 카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직업을 두고 뭔가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할수 있다. 라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저지먼트죠. 자, 그래서 재회, 부활, 다시 만나, 해외에서 오는 소식 다 그거 됩니다. 자, 그래서 재회, 부활, 다시 만나, 자, 그거 한번 받아보세요. 다 긍정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 건강운에서는 이건 회복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이 회복된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건강해진다가 됩니다. 근데 혹시나 예전에 앓았던 어떤 병의 반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앓았던 병의 반복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건강한 카드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물고기 자리는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8개 어떤 펜타클이 다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면서 부지런히 이번 한주 살아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주간 운세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주간 운세는 한 주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포인트만 탁탁탁 집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편안하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 감사합니다.